오늘은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키우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빠밤. 첫 번째,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는 보시다시피 극 단모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위를 많이 타고요. 털이 짧아서 피부가 많이 예민합니다. 겨울에 두꺼운 옷은 필수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인지 잠을 잘 때 이불 속에 파고 들어가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께서 털이 안 빠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털 빠집니다. 많이 빠지는 시기가 되면 정말 많이 빠집니다. 뭉치지 않는 짧은 털들이 우수수수수 빠집니다. 세 번째, 많이 짖지 않는 강아지로 알고 계시지만 짖기는 합니다. 주로 신날 때 짖는 편이고 평소에는 멍멍 보다는 우우우 이래요. 가끔 마주 앉아서 대화도 합니다. 네 번째, 파워 울트라 겁쟁이. 다른 강아지들의 작은 몸짓에도 쫄아버리고 바람이 불면 그대로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애교가 많습니다. 다른 강아지랑 놀고 있으면 조심스럽게 와서 몸을 비비며 애교를 피웁니다. 그리고 아주아주 큰 장점, 평생 미용을 안 해도 된다는 점. 보통 강아지 미용비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는 단모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미용을 한 번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모델 같은 몸매, 모델 핏입니다. 길쭉한 다리와 잘록한 허리라인, 비단결같이 빛나는 피부결로 굉장히 세련된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나가면 시선이 집중됩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견종이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슴 같다, 캥거루냐,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고라니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강아지입니다. 간혹 너무 말랐다고 밥을 잘 안 먹이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원래 마른 체형의 강아지예요.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은 강아지고요. 첫 번째 단점, 소변을 볼 때 오줌이 가슴이랑 다리에 다 묻어요. 폐가 유난히 크고 허리가 얇아서 오줌이 바로 가슴으로 직행합니다. 동백이는 그냥 묻는 정도가 아니라 젖는 정도. 오줌을 싸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달려가서 물티슈로 배와 앞발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값이 장난 아닙니다. 제 옷보다 비싸요. 어렸을 땐 그냥 시중에 파는 옷을 입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크면서 길쭉한 롱다리가 되고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만의 몸매가 형성이 되면서 시중에 판매하는 옷을 입히면 조금 불쌍해 보이는 핏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동백이가 많이 커서 아이지 전용 옷을 입히는데 다리가 길고 몸에 딱 맞게 감싸주는 옷을 입으니 너무 멋있어서 옷 사 입히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이지 전용 패딩이 2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좀 춥게 입죠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키우실 때 주의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골절 주의입니다. 워낙 뼈가 얇은 견종이다 보니 별것 아닌 일에도 뼈가 잘 부러지는 아이입니다. 동백이도 골절 수술 경험이 있는 강아지입니다. 아침에 침대 위에서 내려오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너무 놀라서 잠옷차림으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네요. 동백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 뒤로 침대에 이것도 설치했습니다. 그냥 장난치다 부러지거나 간식통이 떨어져서 골절됐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레이하운드가 기원된 곳이 이집트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는 5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더운 나라에서 태어난 변종이라 추위를 정말 많이 탑니다. 여름을 제외하곤 꼭 옷을 입히고 야외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추워도 다리를 바들바들 떨어요. 하지만 동백이는 옷을 입는 순간 고장이 납니다. 교육 못 시킨 저의 잘못이죠 뭐. 그리고 극단모종이기 때문에 피부가 외부에 노출되기 쉬워 피부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동백이 엉덩이 옆에 땜빵이 하나 있는데 골절 수술 후 입원하는 동안 약간의 감염이 있었는지 퇴원하고 보니까 털이 다 굳어서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소독약과 연고를 열심히 바르고 좋아졌을 때 털이 다 빠지고 난 후 저 위치에 털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엉덩이 탈모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관절, 피부에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었는데도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니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항상 주의하고 꼼꼼하게 신경 써줘야 합니다. 이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뿐만 아니라 모든 멍멍이들에게 포함되는 것이겠죠? 반려견은 평생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해줘야 하는 건 물론이고 보호자 삶의 일부를 내어줘야 하는 것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데려오시길 바랄게요.